위해서도 하루빨리 구조를 진행해야만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먼저 먹이를 통 안에 넣고 녀석을 유인해보기로 했다. 사람들이 모두 빠지자 경계심이 풀린 듯 흰둥이가 통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만히 있어. 들어간다.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마침내 통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통의 입구만 막으면 되는데 눈치 빠른 흰둥이 그대로 출행랑. 자칫 흥분한 녀석이 날뛰게 된다면 약한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리며 다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찾아온 기회. 입구를 막아야죠. 입구를 막아야죠. 재빨리 통의 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는데 어라? 생각보다 얌전한 흰둥이. 저희까지 손이 안 떠져. 천천히 내리면 돼. 천천히 조심. 그렇게 20여 일 만에 흰둥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마침내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쪽으로 나갈 수 있어. 여기가 생각보다 경계심이 그렇게 심하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네요. 아, 그래요? 보호자가 있어서 적절한 스킨십도 이루어졌던 앤데 뭔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인도 있었던 듯한 녀석이 대체 어쩌다가 남의 지붕에 올라가 애를 태웠던 걸까? 일단 오랜 지붕 생활로 인해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서둘러 검사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사장님들하고 식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이 아이 건강 상태가 좀 규칙적으로 잘 먹고 생활하게 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는 말에 그제야 안도하는 주민들. 한동안 애틋하게 흰둥이를 바라보던 이웃공장 사장님이 어려운 결심을 하셨다. 어떻게 주인이 돼야지 뭐 내가 어떡합니까. 주인이 돼줘야지. 키우실 생각 있으세요? 갈 데가 없으면 키워야죠. 시작은 뭐 다소 황당했지만 녀석과의 그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데 일주일 뒤 흰둥이를 만나러 간 제작진. 저기네. 네. 바닥에 딱 붙어서 편히 쉬고 있는 녀석. 경계심 많던 녀석이 아저씨의 손길도 의젓하게 받아들인다. 고단했던 지붕 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젠 땅 위에서의 생활도 제법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한데 언제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원한 보금자리도 생겼고 무더위에 지친 녀석에게 영양 보충을 시켜줄 뚝배기 밥그릇도 생겼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착이 가지. 같이 사는 데까지 살아야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뜨거웠을 흰둥이의 여름. 이젠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동물원.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의 남자 중에 상남자라는 흰 코뿔소 만델라다. 그런데 어디가? 통성명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딘가로 바삐 뛰어가는 녀석. 뭔가 보여주겠다는 듯 제작진을 쳐다보더니 한 자리를 정해 터프한 뒷발질로 진흙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어머 이게 뭐야. 녀석 가득 대놓고 초면에 이런 도전적인 인사는 또 처음일세. 그냥 남자라면 그냥 한방이지 한방. 그러더니 얼읍쇼 이곳저곳 그냥 줄기차게 물줄기를 뿜어대는데 어머 지금 예 쉬어요. 수도꼭지 고장난 듯 쉼 없이 뿜어지는 물세례. 진짜 무슨 스프링클러 같아요. 홍수가 없다 싶은 그때 제작진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온 만델라. 설마 했더니 엉덩이를 두드려보고 야야야야야야 어머나 쐈다. 아이고 때 아닌 소변 테러에 촬영 장비까지 흠뻑 젖고. 야 만델라 너 왜 이러니. 이게 뭐야. 벌써 오줌 맞은 거 영광으로 알아. 그냥 요 근래에 갑자기 만델라가 독립심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제 자기가 내 영역을 따로 갖겠어 라는 의미에서 약간 반항 하는 게 아닌가.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만델라는 요즘 사나이의 힘 남성미과시의 혈안이 돼 있다고. 흥분한 녀석을 진정시키러 나선 사육사들 다짜고짜 솔빗으로 만델라의 등을 긁어주는데 아스팔트가 없네요. 이때 뭔가를 발견한 듯
내려치자 어이구 날아가는 게 보인다 보여.